엄마 나왔어. 이거 내려줘. 엄마. 테이블이 축하해. 멜리멜리 큰 세련의 오케이. 그렇지? 연구소 근처에 있는 턴캐러티레는 가봤니? 희귀한 포켓몬이 있대. 엄마도 알로라의 포켓몬을 알고 싶으니까 많이 많이 잡으렴. 여기에도 주인실은 없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텐캐러틸에 가서 희귀한 포켓몬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한 두 마리 정도만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다음 섬으로 가도록 하죠. 자, 여기죠? 여기. 한 두 마리만 잡고 가죠. 오케이. 아이템. 플러스 파워. 뭐하는 거야? 야, 혹시 기술 머신도 있나? 없네. 자, 내리고. 그렇지. 아, 그리고 아 잠깐만. 여러분들이 지금 불리하다고 해서 생각이 나는데 이거 바꾸고 가야지. 아, 나중에 물에 실현할 때는 당연히 불 속성 포켓몬은 뒤쪽으로 넣어놓고 해야죠. 어렵죠, 당연히. 아, 저쪽에도 아이템 있네. 뭐 필요 없고. 이거 왜 못하? 희귀한 포켓몬. 희귀한 포켓몬이 여기서 뭐가 나오죠? 어? 야, 입치트 이거 얻고 가자, 입치트. 오케이. 자, 입치트 얻고 가죠. 자, 풀 포켓몬 좀 잡고 가라고요? 보이면 잡죠, 보이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뽑고. 아, 이거 데미지 안 들어가잖아. 이게 뭐야, 방어력이 높은가? 자, 불꽃 언니로 한번 공격해주고. 잡지 마! 아, 이런 잡아버렸어. 야, 얘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좋은 거 없나? 자, 여기서 나오는 희귀한 포켓몬 괜찮은 것 좀 알려주세요. 어? 멜리시 좋지 않아요? 멜리시? 아, 멜리시 이거 잡으면 좋지 않나? 멜리시 이거 잡는 거 한번 도전해보죠. 자, 우선은 아, 체력 별로 안 다네. 아, 그리고 이게 단단해지네. 이거 그냥 잡아야 되나? 체력 깎고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또. 아, 지금 저 이제 첫 번째 섬 왕 깼고요. 이제 두 번째 섬에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그 동굴에 잠깐 들려서 그 포켓몬 좀 얻고 가려고 해요.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쎄? 뭐 왜 이렇게 쎄? 잡아보자. 아, 멜리시 별로예요? 이런. 아, 안 잡혔네. 한 번만 더 잡아보죠. 나 죽겠다, 근데. 잡고 가죠. 지금 포켓몬도 많이 없으니까. 자! 오! 그렇지. 일단 잡았다. 아, 안멍이 있으니까 멜리시 필요 없어요. 그리고, 괜찮아. 거의 낭비하는 것까지는 뭐 아니죠. 뭐 괜찮아. 흉내내기. 흉내내기 좋나, 이거? 흉내내기 뭐야? 마지막. 아, 오케이. 이거 필요 없어. 아니요. 레벨 13. 물기. 싫은 소리 이런 거 필요 없잖아. 이런 거 빼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서는 로얄 로라 식스 테일이 나온다고? 뭐 이름이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나오기는 해요? 0.1%. 그럼 안 나오잖아요. 0.1%면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박스로 보내고. 뭐 아이템 없나? 왠지 아이템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자, 내려주고. 어, 여기 어디야?
야, 제트 크리스탈 있네, 여기에. 잘 왔네. 와, 비행 제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까 은벳? 잠깐, 뭐야. 반짝반짝 빛나는 비행 제트. 당신의 것이 되는군요. 제 춤을 잘 봐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비행 이렇게 쓰라고? 예. 넓은 하늘로부터의 충격, 파이널, 다이브, 클래시. 부디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또 넣죠? 오기를 잘했네요. 비행 타입. 넣을 수 있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석구석 잘 가봐야지 이런 것도 만날 수 있어요. 그쵸? 나는 싸우는 걸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맞는 거야? 가자, 가자, 가자. 아, 우리 엄마 만났죠? 엄마 만났나? 만났겠지, 뭐, 엄마. 안 만났나? 아, 그리고 여기 가는 길에 학교에서 아이템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아이템 좀 받고 갈게요. 자, 여기에서 누구한테 받을 수 있었더라? 아, 얘다, 얘다, 얘다. 오케이. 선제 공격 손톱. 이거 받고 가죠. 단골을 가게 단골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지금 개그하신 거예요? 아하하, 재미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해봤자. 루차볼이요? 루차볼은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른다는 거는 받은 적이 없다는 거겠죠? 여기서 아까 뭐 들리라고 한거 같은데? 그쵸? 그 포토클럽? 포토클럽인가 뭐 거기 가라고 한거 같은데요? 이게 어디 있어, 포토클럽이? 뭐지? 이거는 안내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 아, 아닌데. 이건가, 포토클럽? 못 들어가잖아. 포토클럽이 여기 어디 있었어요? 포토클럽? 이건가? 이거 뭐야? 여기 안 가본 것 같은데? 여기 뭐야? 여기 처음 오는 데다. 여기 처음 오는 데야. 아, 여긴가 보다. 사진 찍는데. 피카츄도 있네. 피카츄! 오, 또 들어갈 수 있네. 우와! 왜, 이럴 수가, 뭐 이런 게 무서운 가게가 다 있어. 저기 너, 우아한 식사를 기대하고 있었다면, 관두는 게 좋을 거야. 왜 그래요, 아저씨. 알려주고 가야지. 어서오세요. 배틀 뷔페에 잘 오셨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마음껏 드실 수 있는 뷔페 형식으로 요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 맛있는 것을 더욱 많이 만족할 때까지 마음껏 드세요. 단, 저희 가게에서는 포켓몬 트레이너가 모이는 장소. 서로 먹으려고 할 경우 포켓몬 승부를 쟁취하는 겁니다. 당신이 만족할 수 있는 포켓몬의 실력으로 정해지죠. 그것이 배틀 뷔페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이거 식사 한번 해볼까요? 배틀 뷔페?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서 먹는 건가 봐요. 숫자는 1200원이고 한번 해보죠. 자, 전설 포켓몬들이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 어느 게 제일 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포켓몬이 초보라서 그런 거는 잘 몰라요, 물어도. 요리를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은 10턴. 시간 내에 맛있는 것을 많이 손에 넣어주세요. 어떻게 먹는데? 10턴. 뷔페 어딨어? 어떻게 들어가, 뷔페? 먼저 10개 먹는 게 임자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포켓몬, 아, 이거 뭐야. 포켓몬 푸드는 나못 먹어? 야, 나 그냥 음료수 커피, 커피, 커피. 아, 이거 뭐냐고. 이거 싸워야 되는 거잖아. 이거 싸우는 거. 금색, 이거 열어보자. 요리가 얼마 없다. 인기가 많은 돌진 스테이크입니다. 선착순입니다. 먹고 싶다. 아,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야? 좋았어. 본전을 뽑으려면 이 요리가 필수 불가결. 아, 이렇게 싸우는 거네. 근데 여기서 이기면은 뭐 포인트를 받을 수 있나 봐요, 그러면은.
아, 그러니까 배틀 포인트가 원래는 그 배틀트리라는 그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아까 뭐 서핑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나 봐요. 좋네. 그러면은 좋네. 아, 체력 반도 못 깎았어. 바꿔야겠네. 오케이. 자, 일단 포켓몬 좀 바꾸죠. 바위로 공격하죠. 오우, 안망이 돌떨구기. 야, 그럼 첫 번째 음식은 일단 내 거네. 이거 깨면은 첫 번째 엔딩이 끝난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엔딩이 끝나요? 엔딩이에요? 이거 깨면은? 어? 뭐야? 계산이 틀렸어. 해보죠. 해보죠. 이렇게 남은 턴을 7턴. 어, 뭐야? 턴이 아까 10개였는데 7개로 줄었네? 아, 이거 은색을 그럼 이번에 먹어보자. 요리가 산더미다. 이것도 먹어보자.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일단은 이걸 한번 해보죠. 회사원. 아, 이게 배틀트리 싸우는 것보다 더 재밌다. 안 그래요? 배틀트리는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싸우는 재미 있는 것 같은데? 이야. 오일. 오케이. 자, 격투로 공격하죠. 두 번치기.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음식 내가 다 먹을 수 있겠다. 오케이. 아, 이거 끝나면 엔딩 아니죠? 그냥 하는 거죠? 아, 이거 썸 문에도 있어요? 그때 안 해서 모르겠어요. 그때 있었구나. 그 다음에, 아, 6턴이나 남았으다. 이제 음식 그만 먹고 싶은데, 사실은. 나갈 순 없어. 아직이야. 아직 갈 때가 아니야. 아니, 나 그만 먹을래요, 아저씨. 아니, 아니, 나 그만 먹을래. 예. 야, 가져간 요리는 없어진대. 그럼 나가자. 나중에 제가 시간 날 때 볼게요. 뭐, 어느 세월이 다 해. 10번 언제 다 싸워. 10번 싸면 1시간 가겠다. 여기는 뭐야. 아, 뭐, 이런 것도 있었네. 아니요, 아니요. 아, 뭐 기술 배우는 거네. 포토클럽은 그럼 어디 있냐? 포토클럽. 아, 요게 워치는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조금 포켓몬스터 다시 플레이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요. 요게 워치 버서즈 같은 경우는 아마 내일 정도에 업로드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포토클럽이 어디 있어요? 포토클럽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그거 뭐 어디로 가야 돼? 네, 포토클럽 들리라고 했는데 그거 찾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어디야 포토클럽이? 어디야? 아니 뭐 어딘지 알아야지. 뷔페에 있던 아저씨. 맞아, 만성사자야. 아직 때가 아니야. 만성사자다 나 그거. 여기인가? 포토클럽 깃발이, 아, 이거, 여기 뭐야? 뭐야? 승부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난 안 신어. 딸을 심부러줄 수 없지 않겠는가? 뭐예요, 아빠? 전 물건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포켓몬의 강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요. 그렇습니다, 아버님. 우리 고수들도 매우 사이가 좋고, 그래서 우리도. 뭐야, 뭐야. 이거 내가 왜 하는 거야? 그럼, 강한 게 중요하다면, 이 사람이면 되는 거네. 봐, 제트 파워링 갖고 있는 걸. 바보 같으니, 말 바꿔치기잖아? 포켓몬의 기술 바꿔치기라면 서로의 진입 물건을 교환하는 것이다. 승부에 강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것도 변명이지? 저기, 섬실례자님 부탁해요. 아빠 머리를 시키기 위해서 포켓몬 승부를 해주지 않을래요? 아, 나 하기 싫은데. 괜찮아, 괜찮아.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니까 포켓몬은 건강하게 해줄게. 강제로 싸워야 돼, 이거? 뭐랄까, 내 딸이지만 정말 막무가내군. 나도 섬슬레일 클리어한 사내다. 좋아,
연결. 뭐냐고 이거 갑자기 왜 싸우는 거야 나. 신사 구경이 신사는 무슨. 자 싸우죠. 이 사람 뭐야. 저거는 또 애벌레 같은 거를 꺼냈어요. 애벌레야? 얘는 뭐야? 이제 뭘로 잡아야 돼? 정체가 뭐냐? 격투로 일단 공격해보자. 오케이. 아 이거 데미지 들어간다. 격투. 좋아 좋아 좋아. 아 싫은 소리 잔소리 하지마. 자 그냥 격투로 또 공격하면은 잡을 수 있겠네. 이 아저씨 뭐 하나도 안 쎄네. 아 힘들어. 아, 벌써 끝났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지게 바르고 있었는지도 몰라. 어딜 봐서 신사해 이 아저씨는? 아빠 마음 좀 가라앉았어? 승부에 강하지 않아도 둘이서? 아니 고스들도 함께 열심히 살아갈 거야. 자 혼인신고서를 내자. 고스들도 계속 함께 있을 수 있겠네. 아 얘네들이 결혼하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포켓몬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뭐하는 짓이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 그냥 넘어가 넘어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언제까지 봐야 돼요 우리 포켓몬들 결혼하는 거? 결혼식이라 나는 웃는 얼굴로 있을 수 있을까? 게다가 두 사람의 고수일 거는 분명 이기지도 못할 테고. 아 이게 뭐야? 어? 딱지 찾았어 딱지. 자 주인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16장 벌써. 여기는 뭐야? 딱지 또 없나? 다 없네요 더 이상 나가죠? 제가 요기어치 교환은 아마 한 다다음번이나 다음번 정도에 이제 그 꿈의 대결하고 남은 것들을 교환할 것 같으니까 그때 와주시면은 제가 교환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몇 살이냐고요? 뭐 몇 살인 게 뭐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나이예요. 아 근데 아 포토클럽 아 여긴가 보네 여기. 아 여기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제트 파워링을 갖고 있는 포켓몬 트레이너님. 예 저예요. 알로라 포토클럽에서는 좋아하는 포켓몬과 좋아하는 포즈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보차로 오신 거니까 꼭꼭 찍어보세요. 아 뭐 나 사진 찍어야 돼? 아 촬영 준비 진행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오케이. 변경하고 싶은 항목을 터치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뭐 이거 바꾸는 거야? 포켓몬들? 그냥 이렇게 찍을래. 구도. 아 구도도 고를 수 있네. 이게 뭐야? 이거 찍어야 돼? 찍자. 포즈를 취하게 합시다. 오케이. 아 포즈도 있어. 포즈. 비행. 아 제트 크리스탈 포즈를 지을 수 있네요. 이게 뭐하는 거야? 휴하고 있어. 결정.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포켓몬은 못 바꿔? 포켓몬은 뭐 없네. 자 대충 찍어 대충 찍어. 오케이 오케이. 잘 찍었네. 됐어. 멋지네요. 사진 멋지네. 결정 결정. 이게 왜 찍는 거예요 사진 갑자기? 나도 모르겠다. 일단 찍고 보자. 매우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종료할래. 어머 당신의 사진 마음에 드네요. 언제든지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물건을 선물할게요. 마이 앨범. 뭐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꾸밀 수 있네요 사진을 찍고 나서.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안 보여줄 거야. 모처럼 촬영한 사진이 스탬프를 이용해 보시겠습니까? 스탬프 돈 드는 거 아니야, 그럼? 아, 저는 뭐 게임 잘 못해요. 게임을 저는 잘한다기보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스탬프를 배치한다. 스탬프 뭐가 있는데? 알고 이렇게 설명이 많아. 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야, 이게 무슨 스탬프야? 이렇게 하면은 다 가리잖아. 이게 뭐냐고. 꾸며보자. 이게 뭐야? 자, 오케이. 오케이. 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네. 오, 멋진데, 멋진데. 자, 좋고. 조금만 더 꾸며보자. 뭐냐 이게? 왜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근데 나 잘 꾸미는데 생각보다? 그쵸? 오케이, 완성 완성 완성. 사진을 저장하겠습니다. 이걸 왜 하는 거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멋진 사진이 되었나요? 예예예. 예,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없을까? 주인실? 이건 뭐야? 뭐야? 사진 찍는 데인가 보지? 아, 여기 스튜디오인가 보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피팅룸! 근데 옷이 없어, 나 옷이 없어. 가자. 머리 스타일 바꾸고 가지 말죠. 이대로 갈 겁니다. 데브리! 또 나왔어. 어? 진화시켰어, 쟤. 나물뱀을 진화시켰네요. 스튜디오 촬영은 나우이트와 데브리의 콜라보구나? 자, 그럼 다음 목적지 아칼라 섬으로 가볼까? 어, 가자. 너는 찍는 거 보기 싫어. 나 촬영하는 스탬프는 페미슬로의 장점을 끌어낼 때까지 계속하게 되니까 데브리가 지루해할 거야. 자, 어떤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얘들아, 안녕. 요트 준비는 다 됐단다. 아, 박사님, 그런데 난 만타인과 함께 아칼라섬에 가고 싶어요. 데브리도 만타인 태워주고 싶고. 만타인 그 가오리 아니에요? 가오리? 그래, 이번 돌에 빅웨이브 빛이 있는 거 말이야. 응, 하우, 좋은 생각이다. 포켓몬과 함께 나아가는 거, 그것도 섬술래니까. 응, 그럼 아칼라섬에서 만나요. 데브리, 이번 돌에 있는 빅웨이브 빛에서 기다릴게. 아, 그러면 우리 가오리를 타고선 빅웨이브 빛이 있는 데서 가오리를 타고 아칼라섬으로 갈 수 있는 거 같네요. 이것 봐, 나한테 또 오늘도 또 둘이 있고 싶대. 저 데브리님에게 부탁해도 될까요? 어? 이 아이, 별구름을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주고 싶어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 덕분에 저는 위험한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답례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포켓몬 트레이너가 아닌 제게는 할 수 없는 일이 투성이에요. 그래서 데브리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한 것은 알지만. 좋아, 나한테 줘. 고맙습니다. 정말 기뻐요.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그럼 우리 이거 좀 봐. 고백당했어. 다음 아칼라섬에서도 함께 할게요. 야, 역시 릴레 이번 짝에서도 나를 좋아하는 거를 이거 나를 잊지 못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번 도로로 가도록 할게요. 이번 도로로 가서 가오리 좀 타보도록 할게요.